뭐겠어? 인동사리지. 인동사리 있고 이 와이프 이름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신출력일 거예요. 하지만 무당팔자 아니니까 놀라지 말고 우리 현실적으로 가자. 상담 받으세요. 정신과. 안녕하세요. 자, 오늘 도착한 여섯 번째 사연. 잠이 너무 많아진 아내. 자, 남편분은 89년생이고 이승민. 아내는 91년생. 결혼 후 아내는 퇴직을 하고 저 혼자 외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처음에는 집안일도 잘해주고 제가 벌어오는 돈도 관리를 잘해서 힘들어도 그래 내가 더 열심히 더 많이 벌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혼자 벌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빡셔요. 현실적으로 몇 달 전부터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청소는 물론 사소한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아 집이 좀 난장판이구나. 아내는 그냥 침대에 누워 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내 나름대로의 힘듦이 있겠지. 남편분이도 자상하다.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퇴근 후에 집안일까지 했었는데 스윗합니다. 남편 도와주고 참다 못해 아내에게 한 소리를 했더니 자기가 한다고 그대로 두라고 그냥 말만 하고 여전히 방에 누워 꿈쩍도 하지 않아요. 원래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니 너무 답답하고 황당합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있죠. 자, 여기서 우리 꽃님들 주목할 게 뭐냐면 우리 남편이 89년생이야. 35 되셨고 이제 기사생 뱀띠. 우리 여성분, 아내분은 91년. 33살 이제 양띠란 말이야. 자, 와이프가 음력으로 4월 18일 생이야. 18. 뭐겠어? 인동살이지. 인동살이 있고 이 와이프 이름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신출력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버지 쪽이든 엄마 쪽이든 분명하게 나 같은 존재가 윗대로든 현직에 한 다리 건너서라도 존재를 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나는 또 생일이 18일 인동이 들어있고 신가골이 쎄. 거기에 개면연 올 한 해는 이 양띠가 편치 않은 한 해야. 정말 힘들어. 근데 이제 우리 남편분을 봅시다. 우리 남편분이 35이야. 이제 뱀띠란 말이죠. 올해 뱀띠가 나쁘진 않아. 나쁘지는 않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집안의 무안. 내가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발생을 해. 그것이 자녀 부분이든 뭐 부모님이든 처갓집이든 와이프든. 근데 지금 현재 와이프가 문제가 생겨버린 거야. 그리고 보통은 이 정도로 행동 양식이 멈춰져 버렸을 때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여자들도 ADHD의 성향이 있을 때는 남자랑 다르게 무기력증이야. 내가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살림만 해. 아 처음에는 물고 빨고 좋지. 어? 스윗하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라는 존재는 그냥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것밖에 없어. 성취욕이 떨어지겠지. 근데 신가물도 있고 올해 또 신미생들이 안 좋은 한 해이고 또 다른 걸로는 이렇게 묵은 상문을 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처갓집이 됐든 본인 이승민 씨 집이 됐든 한 달에 건너서라도
한 4년을 기준점으로 해서 돌아가셨던 분이 있는 거야. 묵은 거지. 그런 모든 것들의 안 좋은 에너지가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갔고, 또 걸리는 게 지금 와이프랑 본인이 기거하고 있는 집에 나는 이제 나무로 된 소재야. 그것이 뭐 식탁이 됐든 소파가 됐든 뭐 탁자가 책상이 됐든 가구가 됐든 분명하게 물건이 들어온 게 보여요. 저는 그 몫신의 동법이 보이는 거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방송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 와이프에게는 신가물이 있다. 하지만 무당팔자 아니니까 놀라지 말고 이런 거는 조상의 가물록이 높기 때문에 너울록이라 너울이 진다고 넘나드니까 조상 너울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존재감이나 나의 우울감이 굉장히 이제 높은 거야. 치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좀 무조건 와이프가 변했다, 뭐왜 저러냐 이러지 말고 우리 현실적으로 가자. 상담받으세요. 정신과. 그러면 기초적인 거는 금방 교정이 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쪽 집안, 우리 이승민 씨랑 와이프랑 조상의 합의, 상문, 그 다음에 집에 분명하게 나무로 된 소재, 뭐 액자가 됐든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봐. 남이 쓰던 물건이 들어온 거, 뭔가가 나한테는 이렇게 딱 보여. 그러니까 그것도 좀 쳐내고, 그렇게 해서 와이프를 정상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꽃님들, 있지? 뭔가 내 배우자가 예전 같지 않아. 뭐 이렇게 사람이 생기가 발랄했다가 짜그러진다 그러잖아. 그거를 무조건 탓하지 마. 원인을 찾아내고, 교정을 하고, 서로의 감정에 교감하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부부는 의리. 어떻게 궁금증 해소 되셨을까요? 사랑하는 꽃님들, 장마철입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사랑합니다.